이 영상은 대회 참가부터 자료 업로드까지 전반적인 vs 온 시스템을 알아보는 가이드 영상입니다. 먼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선 본인 인증된 계정이 필요합니다. 팀을 만들거나 가입할 때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핸드폰 번호를 이용한 인증에 참여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을 경우 help@bigp.co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 수동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완료했다면 새롭게 팀을 생성하거나 기존에 생성된 팀에 가입해 최소 5명의 팀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날짜에 진행되는 대회를 찾아 참가 신청을 해줍니다. 먼저 팀을 고르고 참가할 팀원을 선택합니다. 팀원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참가 신청을 마치면 체크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이 마감된 7시 30분부터 7시 50분까지 20분간 진행됩니다. 체크인은 팀 리더만이 가능하며 완료되면 해당 대회 참가자 탭에서 팀 이름 앞에 체크마크가 생성됩니다. 체크인을 하지 않을 경우 참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대진표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체크인을 하고도 무단으로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주어집니다. 벌점은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되며 대회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시드는 선밴 권한이 주어지고 낮은 시드 팀에겐 진영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대진표 탭에서 내가 상대할 팀을 확인하고 이곳을 클릭해줍니다. 높은 시드의 팀은 선밴을 진행하고 낮은 시드는 진영을 선택합니다. 비오1은 마지막 남은 한 개의 맵으로 플레이를 하고 비오3는 각 팀이 한 개씩 맵을 고른 후 마지막 남은 맵을 마지막 세트에서 플레이합니다. 맵 뱀픽이 끝났다면 온라인에서 로비를 생성합니다. 방송 경기일 경우 해설진이 로비를 생성하고 일반 경기일 경우 낮은 시드가 담당합니다. 경기가 마무리됐다면 뱀픽을 진행했던 페이지 하단에 자료 제출 버튼을 이용해 최종 스코어보드 스크린샷과 모스 압축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당연하게도 BO1일 경우 스크린샷은 1개, BO3일 경우 3개가 필요합니다. 승리팀과 패배팀 모두 자료를 업로드해야 하며 만약 파일이 불안전하거나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주어지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윈도우 7에서는 창모드나 외곽선 없는 창모드를 이용해야만 모스 캡처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또 한 번 모스 캡처를 끝내고 다시 이용하기 위해선 재실행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가 완료되고 업로드까지 마무리됐다면 공식 디스코드 채널에서 어드민을 호출해 해당 경기가 마무리됐음을 알립니다. 어드민은 스크린샷과 모스 파일을 대조해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 대진표에서 승리 패배 처리를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위클리컵은 무제한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1위 팀에게는 벌써스온 포인트 100점과 3600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위클리컵 합산 포인트 상위 8개 팀이 참여하는 먼슬리컵은 100 벌써스온 포인트와 4200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쿼털리컵은 먼슬리컵 상위 4개 팀이 출전하게 됩니다. 1위 팀에게는 300만원, 2위 팀에게는 180만원, 3, 4위 팀에게는 각각 60만원이 수여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벌써스온 홈페이지나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